당신도 저렇게 되기 싫으면 내일 건 빨리 되시지, 응? 어? 이 자식이 지금 내 말 못 하냐! 뭐야? 거기까지. 들어가자. 형! 둘이 같이 붙자! 그만해, 어? 신부님이 났어. 다음번에 확실히 끝장내주지. 토니, 너 강하구나. 대단한데? 저 플라잉 스네이크 킹과 키는 우와, 굉장한데? 그럼, 꽤 잘하는 남자 랭킹 1위 신경이라고. 나이타, 니를 만나보자. 나를? 이봐 토니, 만나줬을 만한 사람 있어. 잠깐만 토니, 잠깐만 기다려줘. 부탁이야, 얘기 많이 들어줘. 오늘 밤 잠잘 곳을 제공할게. 아, 네가 좋아하는 식사도. 그만. 거짓말 아니야. 이 마을은 예전부터 장이 지배하였던 마을이야. 이 녀석이 장, 두목인데 힘으로 이 녀석을 이길 수 있는 녀석은 이 마을에 없었어. 그런데 반년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술을 부리는 시다란 자가 플라잉 스네이크를 결성했지. 플라잉 스네이크는 매드 드래곤과 대립하는 라이벌 세력이야.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아주 절세미라는 소문이 있어. 저기 재키. 응? 전혀 안 듣고 있어. 아. 같이 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곳이야.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 저 녀석은 리야. 여기 신사의 신주지.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악은 결코 번창하지 못합니다. 폭력에 호소해서 악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합시다. 어리지만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허물을 받고 있어. 비폭력 불복종으로 아까 말한 뒤세력에 그러하지 말자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 하지만 녀석들이 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 최근엔 더 심해져서 리의 상처가 끊이질 않고 있어. 리도 선대처럼 된다면 이 마을은 끝장이야. 토니, 부탁이 있어. 네가 여기 있으면서 리를 지켜줘. 난 정의의 사도가 아니야. 알고 있어. 보수는 제대로 준비해줄게. 돈은 좀 무리겠지만 우리 식당에서 먹고 마시는 걸 평생 공짜로 해줄게. 어때? 잘 산다. 동물 본능 노출이잖아. 좀 더 관찰이 필요하겠어.
보세요. 일어나세요. 곧 해가 저물 겁니다. 이런 곳에서 자면 감기 걸려요. 아니타를 도와주셨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니타는 제 여동생입니다. 워낙 말을 듣지 않는 아이라 정말 강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이 마을에 폭력을 불러오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바로 이 마을을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폭력은 아무것도 낫지 않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이 없는 인간은 늘 강하게만은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수많은 업을 등에 지고 계시네요. 기도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실례했군.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함께였어. 언제나 웃으며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녔었지. 하지만 녀석은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으면서 웃음을 잃어버렸어. 대신 얼굴에 상처만 늘어났지. 녀석뿐만이 아니라 마을의 모두가 그래. 나는 옛날처럼 모두가 웃는 얼굴을 되찾고 싶어. 단지 그것뿐이야, 토니. 어이, 겨 찾았군. 이런 곳에 있었네. 우리 누님이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던데. 기다려. 아까 일은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맛있는 음식이 널 기다리고 있어. 어때? 같이 가지. 거짓말은 아니겠지. 저 녀석이 만든 요리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밥도 술도 듬뿍 있다. 안내해. 이야, 김치 제대로 익었다. 맛있게 먹어. 플레이 스네이크에 들어가는 거야? 올바른 선택이야. 이 마을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강력한 세력한테 붙는 게 제일이야. 자존심이나 정의감 따윈 아무 쪽에도 쓸모없거든. 우리들만 해도 이렇게 남자에게 웃음 흘리면 굶을 일은 없거든. 어때? 맛있지? 뭐야? 입맛에 안 맞아? 누님의 방으로 안내하지. 준비.
아, 그건 놓고 가지. 갖고 있어봤자 쓸데도 없고 예니까 말이야. 좀 더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여줘. 좋은 얼굴이구나. 킹코아기니 말한 대로야. 내 오른팔이 될 생각은 없나? 없어. 이런 유감이네.